여정의 정책 연구 3만 건, 후쿠시마 원전 지하 오염수 위기. 후쿠시마 원전의 지하 오염수 문제는 도쿄 전력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해발 35m가 아닌 해발 10m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곳에 건설된 발전소 부지로 인해서 매주 약 2 내지 4천 톤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추가적인 지하수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에 우물을 설치하여 유입되는 지하수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1568개의 파이프를 지하에 1m 간격으로 매설하고 이 파이프에 냉매를 투입하여 주변의 땅을 모두 결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토벽에도 3,400억이 이상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구멍이 있으며 여전히 매일 100톤 이상의 물은 추가로 발전소 부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되는 지하수 750톤을 정화하는 ALPS 다핵종 제거 설비를 가동 중이나 오염 제거율 공개가 투명하지 않아서 주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ALPS 시스템은 세슘 137, 스트론튬 90, 코발트 60, 요오드 129를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LPS 시스템에는 삼중수소 처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은 처리하지 못하고 발전소 부지에 있는 물탱크 1,000개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63빌딩 부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ALPS 처리를 거친 삼중수소는 물탱크에 저장하고 있으나 이 공간은 2021년이나 2022년에 모두 찬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저장 공간을 건설하는 대신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염수는 한국의 동해로도 유입될 수 있다고 해서 주변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지하오염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정책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